동물원에도 찾아온 33도 안팎의 무더위. 물범 바다사자들은 물 밖으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친 동물들의 면역력과 활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물원이 택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다사자들은 싱싱한 화로와 얼린 고등어를 날름 받아먹고 얼음 조각으로 장난도 칩니다. 여름철에 이제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물들도 많이 덥고 지칩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저희가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약간 좀 더위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하마 방사장. 더위를 피하고 싶은 하마들이 그늘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일을 향해 돌진해와 긴 코를 이용해 바나나 파인애플을 야무지게도 집어먹고 반달가슴곰은 몸을 반쯤 시원한 물에 담근 채 과일을 즐깁니다. 동물 약간 걱정되긴 했는데 이렇게 동물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수 먹는 거 보니까 시원해 보이고 신기했어요. 지독한 무더위에 기진맥진해 있던 동물들도 모처럼의 특식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